지금까지 이런 운동은 없었다. 탁월한 선택! 오, 예. 가볼게요. 배부터 어떻게 할게요? 한쪽 팔씩 쫙쫙 뻗으면서 옆구리를 막 비튼 다음에 무릎을 당길 때는 배를 막 짠다는 느낌으로 꽉꽉 짜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당기면 안 돼요. 뻗어요. 뻗어요. 땡겨요. 땡겨요. 뻗고, 뻗고, 땡기고, 땡기고, 뻗고, 뻗고, 땡기고, 땡기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좋아요. 뻗고, 뻗고, 땡겨요, 땡겨요.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할게요. 오케이. 병아리 눈물만큼 쉴게요. 자, 이번엔 다리 넓게 벌리고 스쿼트 했다가 어퍼컷을 날려요. 무릎을 밖으로 벌리면서 앉아요. 그래야 허벅지 안쪽까지 그냥 절단을 낼 수가 있어요. 어퍼컷을 할 때는 옆구리를 대각선을 쭉 뽑아버린다는 어떤 감정을 실어가지고 해요. 꼭 저 나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여길 늘리라고 막 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무릎 밖으로 계속 벌려요. 모아지지 말아요. 무릎 쫙 벌려. 무릎 쫙 벌려. 상체를 비틀어. 상체를 비틀어. 무릎 쫙 벌려. 무릎 쫙 벌려. 상체를 비틀어. 상체를 비틀어. 다 했네요. 대시. 자, 다음은 이제 넥스트가 저기 하단에 나와요. 근데 저렇게 안 되는 분들은 안 뛰어도 돼요. 저렇게 안 뛰고 한 발씩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한 발씩. 층간소음 밑에 집은 무서우니까요. 민폐는 안 되잖아요. 이게 되는 분들은 하시고, 내가 막 무릎팍이 아프거나 밑에 집이 몇시게 하다 하면은 한 발씩 하면 돼요.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머로 그냥 내려친다는 느낌으로 요새 그냥 막 마음에 응어리가 좀 있어요. 그쵸? 그냥 몸은 자꾸만 살이 찌고 마음은 비좁아지는 뒤 이 승질을 화를 갖다가 여기다가 풀어요. 그냥 막 해머로 그냥 내려찍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게 그냥 빼시 그냥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없어지는 운동이에요. 시스터 알았슈? 좋아요. 퍼펙트. 병아리 눈물만큼. 자,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앉고 올리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앉았다가 올리면서 후. 앉을 때만 쉬고 올리면서 후. 앉고 올리고 궁뎅이 올렸다 다시 내렸다가 일어나요. 앉아 올려 앉아 일어나 앉아 올려 앉아 일어나. 이게 그냥 허벅지를 앞뒤로 그냥 갔다가 그냥 난리 그냥 막 허벅지를 막 그냥 달궈놔야 얘가 막 그냥 뱃살을 그냥 어떻게 조사준다니까요. 아, 내 말 믿어요. 후 앉고 올려 앙그 서 앙그 올려. 그만. 절대 더 할 수 없이요. 다음은 손으로 기어가 별짓 다 해요.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자, 손으로 리번을 걸어갔다가 완전히 엎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만세. 자, 손으로 기어가서 완전히 엎어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만세.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상체 살이 엄청 빠져요. 효과가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내 상체 살이 다 어디 갔냐고. 갈비뼈가 너무 보여가지고 아주 막 환장하겠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좀만 힘내요. 좀만 힘내요. 끄지 말고 좀만 힘내요. 끝까지 의리가 있어요.
하루 한 번 더 해야 되네. 하나도 더 할 수가 없이요. 펄펙 하면 그만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엉덩이를 쭉 빼면서 데드리프트를 한번 하고 백런지를 할 거예요. 오른쪽만 뒤로 가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숙이면서 허벅지 뒤쪽을 늘리면서 데드리프트를 한 다음에 저렇게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하는 거예요. 데드리프트를 한 다음에 오른쪽만 백런지. 백런지는요, 움직이는 애보다는 가만히 있는 다리가 더 운동이 많이 돼요. 그게 이제 맞는가 생각을 잘 하면서 이제 해보더라고요. 그렇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슈. 머리도 바빠질 것이요. 그쵸? 아, 치매 예방도 되고 좋죠. 아유, 이 노래 좋네, 아주.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해야겠죠. 자, 또 데드리프트를 하고 이 반대쪽을 백런지를 할게요. 그렇지. 데드리프트를 하고 백런지를 하고 저렇게 이 합쳐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왠지 막 등 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왠지 합쳐서 하면요, 왠지 살이 더 빠지고 뭔가 효과가 좋은 느낌이고 뭔가 내가 풀하고 멋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죠? 계속해주세요. 아주 그냥 막 살이 막 그냥 막 체지방이 막 쓸데없는 게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주 와다다다닥 떨어지는 막 등내기를 뒤로 쭉쭉 빼면서 데드리프트 하시고 잉? 좋아요. 아우, 너무 잘하고 쉬워. 슬슬 표정이 또 안 좋아요. 아유, 프로정신을 더 키워야겠어. 이번엔 다리를 어깨 넓이 두 배로 벌리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터치하고 만세를 하는 건데 옆모습을 보세요. 궁뎅이를 쭉 빼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완전 공손하죠. 완전 상체를 숙여요. 그렇게 해야 이제 무릎을 지킬 수가 있슈. 쟤는 사이드 런지는 잘못했다가는 아주 아작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각도까지만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천히 해주세요. 어? 저는 굉장히 이제 잘하는 수련자니까 저렇게 하지만 이제 시스타들, 초보자, 특히 병아리 시스타들은 천천히 해도 돼요. 만세할 때는 팔을 뒤로 쭉 넘겨주세요. 반대쪽 아주 시크한쪽 혼자 다 하고 있슈. 아주 저때 왜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올랐나. 아주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좋아요. 엉덩이 뒤로 빼라고 괜히 저렇게 하죠. 괜히 힘드니까 저러는 건가 봐요. 저때 나에게 할 말이 참 많네요. 뭔가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저는 지금 누워서 더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너무 너그러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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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부자야, 찍고 부자야, 부자야. 이 그니까 화 많이 났네요. 저 보세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시스타들은. 자, 층간 소음이 있으면 저렇게 하라고 그 와중에 하네요. 이게 층간 소음 있으면 무조건 그냥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거 보여줄 땐 되게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띄고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어. 근데 한결같으면 조금 스트레스 받아요. 맞죠? 시스타들도 좋을 대로 살아요. 아유, 막 저기 살 추렁추렁하는 거 보이시죠? 저기도 그냥 막 저기 뭐야, 날아갈 것 같슈. 저 날개요, 날개. 저것도 다 빠지는 거요. 아유, 저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막 붙고 지금은 또 쫙 빼슈. 조금만 방심하고 아주 집에서 그냥 조금 먹어 제끼면 나 저렇게 날아갈 것 같슈. 천사인가봐요, 천사요.
우린 천사예요. 천사 동지 있으면 댓글 달아줘요. 아, 천사가 화가 많네요. 타락천사인가봐요. 그냥 이제 엎드려가지고, 아, 이쯤 되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죠. 한쪽 다리씩 올리고, 아, 다리를 올릴 때는 허리가 너무 아프지 않게 자신의 유연성, 자신의 가동 범위를 제대로 알고 거기까지만 올리세요. 저는 또 유연성은 또 조금 좋은 편이라서 많이 많이 올리는데 허리가 아플 때까지 올리면 안 돼요. 저렇게 자꾸 어깨가 빠지면 안 돼요. 힘들다가 어깨가 자꾸 뒤로 빠지죠. 앞으로 자꾸 내보내야 돼요. 어깨랑 팔목을 수직으로 맞추려고 계속 앞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고 있죠? 오케이. 아휴. 이제는 더워요. 그죠? 아까부터 더워요, 사실. 자, 요새 유행이라는 3런지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크로스런지, 백런지, 스쿼트. 별짓다고 있어요. 크로스로 하고 뒤로 하고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크로스, 백, 스쿼트. 되게 헷갈려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크로스, 백, 스쿼트. 크로스, 백, 스쿼트. 이거 헷갈리면 되게 천천히 해주세요. 이 주의할 점은 크로스 백 할 때는 이제 약간 누르기만 해도 되지만 스쿼트 하고는 한번 꼭 일어나주세요. 허리 아파요. 이게 힙 자극이 장난 아니에요. 허벅지도 불타고요. 요새 왜 핫한지 모르겠시오. 뭐 간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시오. 찍은 지 좀 된 영상이라서. 이거 안 올리려다가 너무 웃는 게 좋아서 올려요. 이 반대쪽 다리를 하는 거예요. 크로스, 백, 스쿼트. 아이고 좋다. 그냥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재밌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거짓말이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다면 언젠간 되겠죠. 아이고, 직구 속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적이요. 그리고 시스터들 봐봐,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키고서 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시스터는. 그죠? 아유, 스스로 많이 칭찬해주세요. 참말로 그냥 고맙슈. 너무 착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 오케이. 하나도 더 하지 마요. 우리 휴식 시간 야무지게 내 권리요. 이거 내 권리를 찾아요. 다음 거 조금 이제 내 화를 분출할 수가 있어요. 살짝만 앉았다가 이제 옆구리를 그냥 비틀면서 이제 그냥 누구 싫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냥 펀치를 그냥 아주 그냥 이놈의 바이러스 펀치를 아니고 바이러스 그 거시기한테 펀치를 날리든지 해야 되는데 힘이 없네요. 아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힘이 날지도 몰라요. 화는 많은데 지금 힘은 없이 맞죠? 야, 이제는 의리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 좀만 버티죠. 이제 거의 다 했슈. 아유 멋져요. 아유 우리 쿨하고 막 너무 힙해요. 지금 집에서 이게 뭔 짓거리. 아유 너무 멋져요. 오케이. 좋아. 알았어. 좀만 더 하면 돼. 끄면 안 돼.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는 점핑잭을 할 건데, 이것도. 원래는 요건데, 층간소음 버전은 이렇게 한 발씩. 아, 층간소음 뭔가 부럽네요.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운동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함이 덜하죠. 그냥 다 힘들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살 뺄 때는 제가 할 때는요 라떼는 말이야 스쿼트랑 런지밖에 몰랐슈. 윗몸 일으키기 하고 브릿지하고 그런 거밖에 없었슈. 맨날 똑같은 것만 했슈.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 끄지 말고 계속해요. 아 가만히 있어 운동을 못하는구나.
끄지 말고 이걸 딱 하면 이걸 틀어놓고 해요. 다 했슈. 이제 거의 다 했슈. 진짜 이제 힘든 거 거의 다. 자, 이번에 집중력. 집중. 닫지 말고 상체 살짝 숙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다리 힘을 강하게 버티면서 한쪽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천천히. 모든 신경 집중해주세요. 버티는 거예요, 한 발로. 이 넘어질 때 균형을 잡을 때 코어가 엄청나게 강화가 돼요. 코어가 엄청 중요해요. 아무튼 좋은 거 같죠, 이름도? 어쨌든 키워야 돼요, 코어를. 중심이에요, 중심. 집중, 시스터. 집중. 잘했어. 반대쪽으로 해야 돼요. 저는 한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두 개 다 이제 완주로 성공하신 시스터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는 꼭 멘탈이 좀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집중 집중. 안 떨어뜨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슈?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잠깐 조용히 했는데 되게 허전하지요. 아이고 저도 막 미치는 줄 알았지. 입 다물고 있느라고요. 자, 이건 어깨 넓이를 벌리면서 스쿼트를 했다가 다리를 모으면서 점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층간소음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점프 스쿼트 할 때는 너무 정직하게 많이 앉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뿐사뿐 뛰어주세요. 아, 앉을 때 무릎이 모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막 체지방 그냥 아주 난리 난다 이거 진짜. 뭔가 멋지기도 해요 스스로가. 점프 점프. 무릎을 밖으로 벌려. 궁뎅이 뒤로 빼고. 오예 가나다 라마 바샤오. 다했슈.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슈. 두 개 남았슈. 두 개. 말도 안 돼. 다했슈. 이제 다했슈. 난리 났슈. 이제 거의 쿨다운이요. 다리는 이제 골반 넓이로 벌리고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1번 스쿼트 한 다음에 궁뎅이 올리면서 상체 숙이고 팔을 기어까지 올려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스쿼트 숙이고 팔 기어패 천천히 느끼면서 일어나세요. 스쿼트 숙이고 팔 뒤옆에 천천히 일어나요. 스쿼트 숙이고 팔이 가요. 귀가 가지 말고 팔이 가요. 천천히 일어나요. 천천히. 아 너무 잘하고 있슈. 진짜 숙이고 팔 천천히 스쿼트 숙이고 팔 뒤옆에 천천히. 아 끝났네요. 마지막 돌핀 플랭크요. 다리는 어깨 넓이고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산자세로 가면서 어깨를 꾹 누르고 척추 있는 데까지 꾹 눌러주세요. 무릎 펴고 다시 앞으로 와서 배에 힘 주고 뒤로 꾹 날개축지까지 꾹 눌러주세요. 쿨 다운. 다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가면서 그냥 날개를 놓고 앞으로 오면서 배 힘을 주고 뒤로 갈 때 날개뼈를 꾹꾹 눌러줘. 앞으로 갈 때는 배 힘을 주고
귀로 까면서 날개 뼈를 눌러. 오, 야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뻐 죽겠슈. 이뻐 죽겠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시스터, 구독 버튼 옆에 종소리를 꼭 이렇게 맞춰놔주세요. 최신 영상이 뜰 때마다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오, 예! 야식 먹지 마!